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키움 모닝노트 오늘은 서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백신을 기다리고 있었긴 있었죠. 그죠? 유럽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국도 초반에 확 뛰면서 사상 최고가 갔어요. 다만 쭉 힘이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나스닥은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그러게요. 일단은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백신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게 90%의 효염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렇죠. 난 그걸 좀 이해 잘 못해. 90%의 효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실험했던 사람들이 90%에서 항체가 생겨야 90% 효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걸린 사람의 90%가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었다. 그게 결과잖아요. 그걸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94명, 94명을 이게 원래 이 화이자가 1차, 그러니까 3차 임상 시험 결과를 초반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표를 하고 네. 그게 유의미가 있으면 FDA에 긴급 승인 신청하고 모든 3차 임상 결과는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12월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전체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번에 세 번째 거를 발표를 했을까요? 대선 전에 1차, 2차 거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내보낸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일단은 나왔어요. 트럼프 엿 먹어라 그랬나요? 왜 그러세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해본 소린데? 일단은 뭐 1차, 2차, 3차 그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 보면 일단은 이게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백신을 주사를 반절을 하고 근데 가짜 약을 이제 주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10% 정도가 이제 걸렸어요. 나머지는 이제 안 걸리고. 그게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10명 중에 대부분이 이제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거고 이제 진짜 약을 그 맞았지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두 번 주사를 맞고 네. 7일 후에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그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유효 기간.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이야. 네. 뭐 일부에서는 뭐 몇 개월이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들 대상으로 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중증 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백신이 완성됐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완전히 핫했습니다. 네.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장막판에 밀렸어요. 네. 장막판에 밀린 것들 빼놓고는 장막판에 밀린 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것들, 빅테크? 아마존,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페이팔 이런 것들이 장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매물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밀 패닉 셀이 나왔어요. 네. 고점 대비 거의 한 2% 정도씩 다 밀렸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단순해요. 시장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 JP모건을 비롯해서 금융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도 안 빠졌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쪽 크루즈, 카니발 같은 경우 30% 40% 올랐는데 얘네들도 장 막판에 안 움직였고요. 결국은 대형 기술주, 특히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장막판에 패닉셀이 나왔다. 네. 이게 다우하고 S&P가 빠진 거는 이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쪽으로 해서 고점 대비 한 2% 3% 정도씩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승폭을 줄인 것. 얘네들 말이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빠진 거고요. 걔네들 상승폭을 줄인 요인은 얘네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별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이게 되든 안 되든 결국 나온다. 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줬다는 게 이번 화이자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화이자가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뭐 저기 그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 어려워도 내년 뭐 중반 정도 되면 완전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화이자가 잘 돼서 긴급 승인을 받는다 치더라도 내년도 말이나 돼야 일반 국민들한테 네. 맞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7일 평균 하루 그 감염자가 거의 10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네, 미국이. 나라가 아니죠. 하루에 10만 명씩 걸리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급증을 해버리니까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첫 당선되고 나서 첫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코로나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IH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최소 이제 40만 명을 넘어서거든요. 사망자가, 예측치가.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 마스크 안 쓰고 이 상태로 지나면 20만 명 이상 더 사망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이거를 막아내야 되는 마스크를 좀 써라. 그리고 이 마스크라는 거는 그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구를 처음으로 기구를 만들었는데 코로나 TF팀. 네. 이걸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통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써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잃어버리면 언택트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그래서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다. 근데 향후에 우리가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보면 이제 많이 올랐죠. 금융주도 뭐 10%대 상승을 했고 다들 많이 올랐습니다만 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리스크 온이었다고 봐야 할 텐데 그럼에도 달러는 또 강세였어요. 달러 강세는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엔화가 2% 넘게 약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신흥국 환율 같은 경우는 다 약세 보였어요. 달러 강세 때문에. 엔은 왜 떨어진 거예요? 위험 자산,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진 거. 뭐 있겠습니까? 나도 뭐 스가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지. 스위스 프랑도 1.5% 정도 약세를 좀 보였어. 스위스 프랑은 거의 스위스는 조그만 나라에 확진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장 초반에 패닉 바이가 좀 나왔고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어제 이제 찰스 스왑을 비롯해서 이 트레이드를 비롯해서 대부분 온라인 증권사들이 거래가 갑자기 정지됐어요. 정지된 것도 있고 뭐 느려진 거죠. 너무 몰려서. 그러면서 이제 뭐 카니발을 비롯해서 언택트 피해 업종들이 장 초반에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다가 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장 마감을 앞두고 이제 패닉셀이 나온 거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제는 패닉바이에서 패닉셀로 그다음에 언택트가 급락을 하고 컨택트가 올랐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간단하죠. 비슷하게 간다라면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언택트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 주가지수 자체만 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컨택트와 언택트가 또 다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랬다가 이제 내일 정도 돼가지고 이제 화이자 그거 좀 고개를 갸웃뜨 바이오젠 봐봐요. 그러니까.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막 난리치고 뭐 있죠.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부정적인 또 그 결과가 나오고. 그게 이제 무형자산의 위험이에요. 무형자산들이 너무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여됐다 뭐 빠졌다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기업들 특히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일단 뭐 백신하고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좀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백신이 처음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사이드 이펙트예요.
부작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약효 지속 기간. 뭐 예를 들어서 약효 지속 기간이 3개월이라면 1년에 두 번씩 네 번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8번 맞아야 돼. 돈이 많이 들죠.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 계속 지적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치료제. 아, 치료제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그 백신 때문에 뭐 그 쇼크사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저기 각종 안정화시키는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기 그 이 환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선 불확실성이 다 끝났느냐. 아, 그것도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이에 그 시나리오들 여러 가지 짰었는데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좀 걸려 있단 말이에요. 불복 좋아요. 불복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저기 상원이 공화당이 저기 저 그 우세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런 점들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은 일단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다음에 대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부시를 비롯해서 공화당 인사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뭐 오늘 나온 뉴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참모들한테 나 2024년도에 나갈 거야 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이번에 그냥 승인하고 재출마가 아니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더라고. 그게 좀 거시기 합니다. 아무튼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여기서 확대되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완료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지아주 1월 5일 날 그다음에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연방 대법원의 그 오바마 케어 관련된 심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치적 마찰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추가 부양책은 지연될 수밖에 없고 코로나는 확산이 되고 있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 시장은 올라가. 왜? 좋은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것도 다 좋게 해석을 하니까. 근데 어저께 장 막판에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는 것처럼 네. 어느 한순간 시장이 돌변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중장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여기서 적극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최근 들어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 종목들만 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 이 정도만 좀 대응을 하고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따라할 따라잡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좀 한정적인 범위 안에서의 대응 정도가 맞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케어 모닝노트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